자, 1강의 3번인데, 3번 그 이제 글의 목적.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3 같으면은 빼먹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가 빼먹고 간다고 해서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하는 거.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글의 목적 P, 그래서 패스하겠다 하는 거고. 여기서는 변형 가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여주는 이유는 변형 가치가 없다고 하실 때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봐봅니다. 목적 글인데, 메트로뱅크에서 We try to provide a banking facility of the highest quality. 우리는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어떤 그 편의 시설이라는 얘기죠. 은행상의 어떤 편의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고품질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In order accurately meet our customers' needs. 이 고객의 욕구에, 우리의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meet이라는 얘기는 satisfy의 의미입니다.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It is essential that, 대디아라는 것이 필수적이죠.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미 그 처음에 그 글의 목적 1강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It is essential.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필수적이다. 이걸 이제 판단해,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 이런 것이 나왔을 때이 대절 속에서는 슈도 원형을 쓴다 하는 것을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가 아니라 히가 나온다 할지라도 히 리슨해서 그냥 이걸 쓰는 게 원칙이다.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문법으로 내면 어려워진다 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형용사 같은 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야 돼. 자주 쓰이는 것은.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대디야 하는 것이 아주 그 필수적입니다. 본질적입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듣냐면은 we listen to what our customer have to say. 여기서 have to는 그냥 would say 정도로 봐도 돼요.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여기서는 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하는 것 정도. 그래서 to something, listen to something이 있고요. 우리의 고객들이 have to say something 이렇게 돼서 이게 두 개가 합쳐진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문법으로 내려면은 뒤에가 다른 요소들이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제가 빼먹고 간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다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자체는 무시하고 간다. 아, 이렇게 보면 돼요. 가봅니다. 고객이 하는 말을 그저 우리가 들어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We would like you to help us.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길 바라요. 뭐 함으로써 도와주냐면 by giving us your opinion on matter bank service. 우리에게 주는 거죠. 당신의 의견, 우리 은행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우리한테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좀 도와주길 바란다 하는 거예요. We are asking an independent market research company. 우리는 asking, 여기서는 묻는다가 아니라 요구하다 하는 겁니다. ask 누구 to 부정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MIC Limited, 여기서는 유한회라서 하라는 회사 종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IC라는 유한회사인 리서치 회사죠. 시장 조사 회사. 독립된이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 속한 게 아니라 독립된 회사, 별도의 이 연구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한테 독립된 리서치 회사한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뭐 하라고? Interview a number of customers over the next few weeks. 다음 몇주 동안에 거쳐서 고객들, 많은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우리가 의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 의뢰를 다른 데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MIC Limited is a reliable company. 이 회사는 아주 믿을 만한 회사고요. Our individual responses will be kept. Our가 아니라 you 안에. 당신의 이 개인적인 대답들이 will be kept completely confidential. 유지되어질 겁니다. 완전히 비밀로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을 간다 치면 이 부분이 컴피덴셜이 되는 거. 5형식이 되죠. keep, 5형식이 아니라서는, 뭐야, 이제 뭐 2형식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스럽게 유지됩니다. 수동이 됐는데 여기서 같은 문법 문제를 낸다 치면은, 문법을 낸다 치면은 이 부분에서 ly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동태가 돼서 그렇지 우리는 개인적 대답을 비밀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형용사가 돼야지 부사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본다 치면 여러분이 또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좀 쉽다 할지라도 여기에 왓 하나 여기에 이 여기에 이게 이제 부사가 들어간다는 거 해서 문법적으로는 그죠? 문법적으로는 두 부분은 해당될 수는 있어 보이긴 하겠죠. 일단 뒤로 계속 갑니다. To be conducting the interview by telephone. 그들이 행할 거예요. 인터뷰를 할 겁니다. 전화로 인터뷰를 할 거예요. So, 그래서, interviewer may telephone you. 그래서 인터뷰를 이제 행하는 사람 쪽, 이 회사 쪽이 되겠죠. 얘네가 전화를 걸 거예요. 당신에게. At some point over the next few weeks. 이제 다음 그 몇 주 기간에 거쳐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 전화를 할 겁니다. Because MIS Limited will choose. 이 회사가 선택을 할 거니까 우리 회사가 택하는 게 아니라 의뢰받은 리서치 회사가 선택을 할 거예요. Who to interview. 여기서 같은 경우는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목적격이 나와야 될 때 주격 형태로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해야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좀 더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전치사 who의 경우에는 좀 더 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가서는 인터뷰를 해야 될 사람을 회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You might not be contacted at all. 당신이 어쩌면은 저쪽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수동이 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죠. 수동이 된다는 거. 당신이 선택을 그러니까 접촉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If you are. 여기서 같은 경우도 문법 형태까지는 가능해질 수는 있겠네요. 뭐 넘어간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런다면 제가 패스를 하고 넘어가 버렸으면 나중에 찍찍찍 그어가지고 찍찍찍 긋는다는 것이 어느 부분을 긋겠어요? 이 부분하고, 그죠? 여기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거 수동 정도는 일단 이제 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컨택트로 그냥 쓰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수동태가 된다 하는 이 정도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왜 자기를 했냐면, if you are 이랬는데, if you are 했는데, 오히려 여기보다는 제가 문법으로 가려면 이제 낸다 치면 if you do 이 부분을 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might be에서 이 be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가 나온다 하는 거. 이걸 이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다 그러면 문법이라고 치면 이거는 고이용. 고이용이다 그런다면 문법으로 내려면 이제 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네가 접촉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접촉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B가 되니까 만약에 당신이 if you are contacted가 되는 거죠. 네가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접촉이 되어진다면 you value your contribution. 우리가 당신의 기여. 여기서 이제 기여라는 개념은 당신이 응답해 준 것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반영하겠다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hope you will be able to help us. 바랍니다죠. 당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If asked. 여기서도 asking이 아니라 asked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질문을 받았을 때 네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당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글의 목적 외에는 뭐 이제 고급형은 아니지만은 그죠? 이제 문법 고유 정도 수준의 문법은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일 경우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놓고 이걸 그냥 문법 문제로 출제해서 그냥 줘버리는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로 어차피 문제를 만들 테니까 그래서 그 강의에서 안 해놓고 문제로만 다뤄놓고 뭐 이제 넘길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얘기는 앞으로 그 EBS 강의를 이제 고3용으로 해가지고 할 때 어떤 부분은 빼고 어떤 부분은 넣고 이제 하는 것들 가령 제가 좀 전에 이거 패스라고 했는데 보니까는 문법 좀 쉬운 문법으로 내면 낼 수도 있겠네 이랬더니 제가 다시 추가해서 올린다 하는 거죠.